안녕하세요. 한의학 콘텐츠 서포터즈 정수빈 김성은입니다. 환절기인 요즘 한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한약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주제를 보험한약과 처약으로 선정하였습니다. 여러분,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처방받아 봤습니다.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? 비염 있어요. 비염 있어요? 엄청 심해요. 아, 잠을 잘 못 자요. 아, 콧물이 흘러요? 아니면 뒤로 넘어가요? 넘어가요. 뒤로 넘어가요. 그러니까 콧물이 약간 뒤로 넘어가면서 기침을 막 재채기. 재채기를. 머리 아파요. 뭐 코 속이 아프다던가 머리가 아프다. 요새 머리가 아픈데. 머리가 아파요. 근데 그게 비염이 있는 분들이 또 약간 두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열이 나면서 콧물이 뒤로 가는지 아니면 열이 안 나면서 그냥 만성으로 그러는지 그게 좀 중요해요. 재채기를 엄청 하고 뭔가 그냥 이 얼굴 부분이 좀 불편하다고 해야 돼요. 아. 그냥 좀 불편해서 뭔가 계속 훌쩍훌쩍 거리면서 근데 재채기가 계속 나오면서 네. 코에 막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약간 뒤로 넘어가는 느낌. 네, 흐르진 않아요. 흐르진 않고 네. 뒤로 넘어가는 느낌. 비염이 자꾸 만성으로 되고 오래가면 이게 나중에 결막염으로 갈 수가 있어요. 결막염. 아, 결막염도 좀 있어요. 아무래도 좀 면역력이 부족한 거니까 면역력은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은 그 증상이 있을 때는 좀 보험한약으로 가라앉혀야 돼요. 피부가 가렵거나 그러진 않아요. 아직까지 크게는. 그 결막염은 좀 잘 있는데 그게 막 피부에 그 염증까지는 없어요. 오한도 있어요. 그럴 때 이렇게 추워요. 살짝 추워지는 살짝 춥죠. 아,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뭐 콧물이랑 그 재채기 나올 때 그 드시는 약을 일단 올지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좀 심할 때 있잖아요. 그거 드시면은 몸도 따뜻해지고 증상이 좀 가라앉거든요. 그거 제가 이따가 올지 드릴게요. 네. 그 증상이 있을 때 드시면 상관 없어요. 그 월경통이 좀 심해요? 월경통이요? 네. 심한 편이에요. 심한 편이에요. 네. 아, 이게 아플 때 허리까지 아파요? 네. 당뇨도 없죠? 네. 그 월경통이 오면 머리도 아파요? 아니면 허리까지 나요? 저 머리도. 머리도 아파요? 네. 그 주기가 시작이 되면? 네. 식욕은 어때요? 시작되면 떨어지는. 아. 뭐 목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.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? 소화 안 되는 게 좀 있어요. 아, 평상시에도? 배 살짝만 눌러볼게요. 이거 봐, 땀 많이 나나요? 아니요. 두근거리고 이런 거. 가슴 두근두근하고 평상시에? 평상시에? 아니 평상시에 없어요? 몸 평상시에 뭐 춥거나 덥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? 몸이 원래 뜨거운데 몸이 원래 열이 많아요? 열이 많은데 손발은 차가워요. 아, 이게 월경통약이 그 월경통도 되긴 하지만 이 여기 고갑 여기 배 고갑을 좀 빼주거든요. 아, 그래서 좀 보통 그 여기가 이제 안 좋은 분들 여기서 월경통 심하면 허리도 아프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가 순환이 안 돼요. 손발이 좀 시려요. 그래서 여기 복압을 빼면서 이제 월경통도 좀 좋아지고 허리도 가벼워지고 이제 손발도 좀 따뜻해지게 하는 그런 처방이 있으니까 그런 처방을 해드립니다. 여기 티켓에 넣어주세요. 네.
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보험 한약과 첩약에 대한 영상 잘 보셨나요? 평소에 한약에 대해 비용 부담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걱정 조금은 덜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